국가도 이제 기업도 다 이제 시장에서의 한 주체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오로지 뭡니까? 이윤, 돈. 돈만이 벌어야겠다. 장사꾼 문명이 들어서가지고 오로지 돈. 국가보다 사실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돈, 돈. 국가 간에 국가를 넘어서서 시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실감할 필요가 있지, 지금. 그래서 결국 이 국가 간에 지금 일본과 우리도 뭐 합니까? 경제 전쟁이 더 중요해집니다. 총칼된 전쟁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됩니다. 왜? 이윤이, 무기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이윤이 나거든요. 이윤, 경제 전쟁, 이윤. 각 국가 단위가 우경화, 급격히 우경화된다. 다 이윤. 이득이 나니까. 여기 지금 경쟁 업체들이에요. 한국은 일본에. 지금 국가가 기업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요? 한국 기업 너무 치고 올라와. 밟아줘야겠어. 우리 물건 안 팔던가, 수출을 규제하던가, 소재를 안 팔던가, 뭘 해야겠어. 타격 줘야겠어. 이게 지금 우경화되는, 전 세계가 우경화되는 논리도 세계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서로 경쟁. 오로지 돈, 돈. 누구도 통제보다는 국가 안의 이야기면 국가가 통제하는데 국가를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WTO에 제소하니 많이 해도 지금 힘이 약하죠. 지금 전국 시대라는, 이게 새로운 전국 시대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때 우린 또뭘 주장할 거냐. 강력한 뭐 국가 권력 강화 뭐 이런 차원을 이미 벗어나 있어요. 세계 시장. 세계 시장 앞에 국가도 하나의 기업처럼 구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영도 잘해야겠지만 시대를 잘 본다면 저는 이겁니다. 이 시장에 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세계 시장을 사상으로 만약에 리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우리 한류,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문화라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전 세계 시장에 문화를 전파해서 이 세계를 한 문화권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새로운 문명으로 갈수 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세계 시장에서 전국 시대밖에 안 돼요. 강자는 독식하고 약자는 망하겠죠. 여기서 이제 돈 없는 나라는 망하고 돈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땅다 사서 다내 영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칼 안 들고 전 세계 영토 다 사고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 시장이 지배하는 이 경제 문명, 이 물질 문명, 경제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가자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진짜 진선미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정신 문명의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전 세계에 먹히기만 하면 중세 때 중세 유럽이 국가 다 별도로 있었지만 교황 아래서 한 종교 문화권이었죠. 한 문화권 속에서 유럽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았죠. 이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가 이 하나의 정신 문명을 누리면서 고급 정신 문명을 누리면서 나라별로 안정을 찾고 이 시장 질서도 돈, 돈, 돈 하는 게 본질이니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정시키고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야 AI가 사실 노비를 이제 AI가 대체해 주는 노비가. 노비가 그 고생하던 걸 AI가 대체해 줄때 인간은 고도의 정신 문명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인류가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여기서 승리하자예요. 안 그러면요. 새로운 정신문명의 대안을 제시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남은 답은요. 빨리 우리가 부국강병에서 우리 또 강자로 망하는 나라 쪽에 속하지 말고 집어먹는 나라 쪽에 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제국주의죠. 예전 제국주의보다 더 총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제, 돈으로 위협해서 갈취하는 새로운 형식의 제국주의겠죠. 이런 형식으로 가서 승자가 되자는 논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맹자가 전국시대에 여러 이 천자들 만나고 다닐 때 힘이 센 천자 트럼프 뭐 이게 다 천자들이죠. 푸틴, 시진핑. 지금 맹자가 살아 있다면 그때 이 전국 시대도 그랬어요. 중국도 아 중세처럼 똑같았어요. 하나의 문화권인데 나라는 어때요? 제후국들이 다 찢어져서 어느 제후가 천자 자리 먹느냐 가지고 부국강병으로 싸울 때 맹자는 이니지 먼저 챙기시라고 얘기하고 다녔죠. 그런 노력이 지금 시대에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땐 오히려
그런 사상을 퍼뜨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다녀서. 지금은 유튜브니 뭐 SNS,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알리고 또 문화에 대한 엄청난 문화 산업도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 산업이 또 발전했잖아요. 시장이 문화 산업 시장이 커지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급 문화 전파에 이 지금에 있는 현 조건을 활용해서 리니에이지 문명으로 한번 홍익 문명으로 가보자. 여기에 우리가 선구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